두바이의 브루즈 할리파만 알고 있는 순이들, 이제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거야. 바로 쌍용 건설이 시공한 두바이의 특급 호텔 아틀란티스 더 로열이지. 쌍용 건설은 국내 도급 순위 32권의 건설을 사지만 해외 고급 건축 시공 실적으로는 1위인 수출 특화 건설사라고 할 수 있어. 2015년에 수중에 80개월의 공사 끝에 드디어 이달 말 성공적으로 완공했다고 해. 두바이의 팜주메이라 인공섬에 44층 초특급 호텔 3개동, 791개 객실과 35층 최고급 레지던스를 갖춘 명실공히 두바이의 새로운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어. 지금 보는 것처럼 레고 블록을 쌓아놓은 듯한 외관은 하늘에서 보면 S자로 휘어져 있다고 해. 수영장만 해도 94개가 된다고 하니 감히 이 호텔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겠지?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2년 정도 연장됐고 공사비도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약 6천억 원 정도가 증가됐지만 이번에 무사히 건물을 완공시킴으로써 다시 한번 대한민국 건설사들의 위상과 능력을 입증했다고 봐야겠지. 크지 않나지모 국뽕 한사발 떠주소. 이상 알아두면 쓸모있는 59초 부동산 쇼츠 알쓸구 쇼츠였어.